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에스프레소랑 뭐 핸드드립이랑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새로운 방법을 찾는 분들,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게 있을까요? 뭐 벌써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2020년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죠. 엊그제 된 것 같은데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근데 이렇게 참 뭐 저희들도 수업하랴, 일하랴, 유튜브 찍으랴 참 바빠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자주 가요. 유튜브 천천히 찍고 싶은데 이게 자주 찍어야 되네요.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뭐 수많은 많은 추출법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추출법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진공 추출법. 진공 추출법? 사이폰 추출이라고 하죠. 아, 사이폰. 요새 스타벅스 리저브. 우리가 그 강남 스타일을 불렀던 가수가 있죠. 싸이요? 그 친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사이폰인가요? 아, 뭐 이렇게 농담해서 합니다. 네, 진공 추출법이라고 하죠. 그 사이폰 추출법을 네, 소개할까 합니다. 아,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시원하죠? 시원하고 덥고 아, 네. 아, 네. 스타벅스 리저브나 이런 블루보틀에서 봤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아무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때는 전부 다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셀프를 해왔는데 뭐 셀프 문화가 있으면서 좀 약간 기구들이 유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 보니까 없어졌다가 네. 이제 다시 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조금씩 이제 전개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면 꼭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그 실험하는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뭐 특히 우리가 이런 알콜 램프를 쓰게 되면 네. 그런 그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죠. 오늘 또 뭐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이외에도 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는 거죠. 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지금부터 사이폰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들 한번 소개를 먼저 할까요? 바로 요 유리볼 같이 생긴 거 있죠? 요 이름을 플라스크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크. 플라스크. 그다음에 여기 어떤 커피 담는 요 부분을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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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필터 케이스. 필터 케이스. 그 다음에 스틱. 스틱. 네, 저어주는 스틱. 네. 그 다음에, 필터.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사이폰은 3인용짜리입니다. 3인용.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 3인용. 네. 그래서 2인용도 있고, 또 5인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3인용으로 추출할 거고, 여기 사용하는 또, 그, 화력을 보면 그런 가스로 할 수 있는 가스 스토브가 있고 또 전기 스토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콜, 가장 기본되는 알콜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 히터, 이런 비미터 뭐 누구나 다 쓰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어떤? 가격이 비싸다는 거. 가격. 다 좋은데 그놈의 가격. 그죠. 얘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죠. 저렴해요. 그냥 준다는 거. 아, 그냥 줘요? 네, 서비스 그냥 들어있다는 거. 뭐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분명히 맛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맛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먼저 이런 가스 스토브하고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한번 먼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좀 더 어떤 강한 느낌의 맛을 연출할 거고 하나는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우리 드립용 굵기, 드립용 정도 굵기로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윈 양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양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때요? 드립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잔에 10g을 사용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메뉴에서는요, 아무래도 입자가 굵으면 그냥 먹기는 편한데 메뉴를 만들게 되면 너무 연하겠죠. 그래서 좀 더 가늘게 갈아서
진하게 추출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자 크기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이 굵은 쪽은 그냥 블랙으로 즐기는 방법, 그래서 가미하지 않고 그냥 티로 즐기는 방법, 그리고 이쪽은 우유라든가 이런 재료를 넣어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굵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이제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자, 케이스를 열고, 초창기 때 이 사이폰은 드립보다도 드립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개발된 게 이 사이폰이죠. 그래서 이 사이폰 방식이 바로 현재 에스프레소의 모든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바로 진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필터를 끼워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편하게 종이를 사용하지만 태초에 이런 나왔던 사이폰은 전부 천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너무 천이 번거롭다 보니까 지금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돌려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터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는 게 아니라 로드에 넣었을 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로드에다가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 이 손잡이. 손잡이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꼭 잡아당겨야 됩니다. 잡아당겨서 어떻게 해요? 로드 끝부분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 안 빠지겠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 그 가정용 용품들을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추출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물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선물을 받은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왜?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니까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인용이니까 요 한 잔이 10g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넣으면 더 진해지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수치는 항상 기준점입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양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기준점, 항상 중간 정도를 잡아드리면 가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네, 수평을 좀 맞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보통 한 잔에 한 100에서 150 정도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120 정도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은 여러분이 계량하면 되겠지만 요 위에 윗그림, 요 윗그림을 넘지 않도록 물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꼭 뜨거운 물을 부어야 할까요? 찬물을 부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찬물을 붓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지루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찬물 붓게 되면 찬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면 장시간 동안 커피가 수증기 노출돼 있으면 맛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기치 못한 맛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맛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맛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오, 굉장히 꿀팁이에요. 모든 커피 추출은 OX라는 건 제가 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드를 결합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뜨거운 물 넣었지만 이게 완전하게 끓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끓어서 위로 진공이 되어야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하려면 내가 원치 않는 맛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끓을 때까지는 오픈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지 말고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 빠지겠죠? 네. 네, 빠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네, 안 빠지죠? 네, 안전합니다. 네, 로드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도 이렇게 네, 네,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오, 네. 자, 이쪽은 제가 물이 다 올라온 다음에 제가 저을 거예요. 왜? 사이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틱을 이용해서 커피에 가려있는 뭐 미분이라든가 또는 센터컷 또는 가스 이런 어떤 부분을 빨리 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핸드드립에서는 뜸들이기가 중요하듯이 사이펀에는 바로 이걸 걸러주는 걸 얼마나 빨리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죠. 자, 이제 기포가 아주 그 섬세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포가 이제 커지면 진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제가 결합을 할 겁니다. 어디 진짜 과학 실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완전 과학 실험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는 이 사이폰의 가장 대가는 저희 칼디의 서덕 수기 사장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술처럼 물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올랐죠? 맞다. 이렇게 다 올라오면 이제 커피를 밑에 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걸릴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얼마나 빨리 해주냐가 또 이 사이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거품 자체가 좀 더 곱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지금도 보면 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30초를 기다려줍니다. 30초. 지금 보시면 밑에 물이 남아있죠? 네. 물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물이 물이 없게 되면 많은 분들은 불량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 물이 남아있으면, 없으면 이 플라스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가 보호 차원에서 항상 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30초가 되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중간에 제가 필터를 넣었으니까 어때요? 중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쪽은 지금 추출한 거는 좀 더 강한 맛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화력도 좀 세게 좀 센 불로 지금 추출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밑으로 이제 걸러서 내려오고 있죠? 네. 자,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공이 됐습니다. 이쪽은 좀 더 제가 부드러운 맛을 연출하기 위해서 물이 올라오는 동시에 제가 저을 겁니다. 자, 이것도 진공됐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물이 올라오죠? 네. 제가 바로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또 30초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이제 끝났습니다. 와. 시간도 더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더 진하고 대신에 쓴맛도 더 올라오는 거. 시간을 좀 짧게 가면 쓴맛은 줄어드나 농도도 또 연해지겠죠. 자, 이제 빼고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또 진공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제가 미리 올릴 때 졌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거품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황색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부드럽게 추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추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출이 끝났으면 이제 로드를 이제 제거를 할 때 그냥 잡아당기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뜨거우니까 위를 딱 잡으시고 손잡이를 잡으시고 뒤에 좌우로 이렇게 제끼면 여기서 풀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들어주면 빠지고 이때 어떻게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요? 때리고 싶죠? 털고 싶죠? 그러다 보면 깨지니까 그렇게 털지 말고 그냥 바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한 다음에 어떻게요? 살짝 돌려서 풀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출됐으니까 이제 맛을 보실 건데 드실 때는 지금도 아무래도 얘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면 주위에 있는 향을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살짝 흔들어 주어서
그런 인위적인 향을 다 날린 다음에 드시면 커피 갖고 있는 고유의 향을 더 많이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커피 사용량은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두 가지가 어때요? 제가 하나는 물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좀 더 화력도 좀 센 불로 이렇게 했고, 하나는 어때요? 물이 올라간 동시에 저어졌기 때문에 그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셨을 때 과연 그 맛이 나는지 지금부터 우리 고유리 부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이제 완료돼서 이제 잔에 제가 따로 놨는데, 이쪽은 어때요? 제가 커피가 올라오면서 바로 저었어요. 그다음 아무도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쪽은 제가 좀 화력도 좀 더 세게 해서 다 끌어올린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맛이 아마 추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 색깔만 봐도 지금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영상에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네네. 실제로 보면 얘가 진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얘가 더 맛이 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를 좀 뭐 쓴 걸 좋아하시거나 좀 더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첫 번째 했던 방법으로 좀 더 센 불로 해서 좀 다 끌어올린 다음에 추출하는 게 좋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말당 어떤 커피 맛을 좋아하신다면 물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저어준다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좀 더 부드럽게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저어주는, 교반시키는 시기에 따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전문가의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또 이런 뭐 지금까지 제가 추출 드립도 그렇고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다 같지만 추출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단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다음 이 사이퍼는 어때요? 제가 일단 기구들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좀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좀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좀 시야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해하고 좀 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본 가서 사실은 이걸 배우러 갔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디 그 해리에 있는 동필이 또는 즐기고 싶다면 홍대 가시면 아마 칼디 매장이 있습니다. 그 우리 서덕 식사님께서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이 사이펀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분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그분 만나러 가야겠네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제가 하는 행위보다는 이런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신다면 사이펀이 더 매력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 사이펀을 이용해서 또 메뉴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또 아무래도 사이펀이 이제 전문점이 만들어지거나 또 집에도 사이펀만 있는데 또 나는 라떼를 먹고 싶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드디어 얘는 이거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또 기구로 사야 되니까 이 기구로 해서 또 메뉴 만드는 방법을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시고 또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고 항상 늘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또 커피 한 잔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커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